맞습니다. 보자. 수빈이 어서 오고, 현진이 어서 오고, 김현경님, 주윤아님, 이수진님, 원희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슬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 예상과 너무나 똑같이 제가 쓰던 S20 플러스 휴대폰은 수리센터에 가져갔으나 액정은 이미 강을 건넜고, 나머지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도 오락가락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락가락해도 또 일정 부분에 부식이 보여도 쓰면은 또쓸수 있기 때문에 액정을 교체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액정 교체 비용이 22만 얼마였나, 25만 얼마였나. 그런데 제가 잠시만요, 고민 좀 해볼게요 하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있는 컴퓨터로 이리저리 검색을 하다가 수리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분께 솔직히 비공식적인 답변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메인보드가 침수로 인해서 이 정도의 부식을 보인다면 언제 먹통이 될지 모르니까 솔직히 이 휴대폰의 액정만 교체하는 거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죠? 물어보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다가 그럼 메인보드 교체하면 얼마입니까? 했더니 메인보드는 47만원인가 50만원인가? 액정이랑 메인보드 다 교체하면은 지금 S3 플러스 중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S23 플러스 지금 제일 최신 거. 제가 S20 플러스를 3년 전에 구매를 얼마에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뒷판이 이렇게 떨어져서 오는 사람이 있냐? 종종 있대. 뒷판이 있잖아요. 뒷판이 그 접착 그게 3년 정도래요. 3년 정도 간대요, 수명이. 그래서 충격을 주거나 물이 들어가거나 하면 접착력이 약해져서 벌어질 수가 있대. 그 나는 케이스도 끼고 있어서 뭐 떨어지거나 한 적은 물론 있는데, 난 무슨 떨어뜨렸다고 해서 뒷판이 덜렁덜렁 거리는 게 이게 맞나 싶은데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래서 제가 여쭤본 바, 3년 정도 쓰면은 보통 그 접착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호 방수 테이프라고 하죠. 그거를 방수 작업을 새로 하는 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한 17,000원 정도 한다고 하던데. 뭐다 끝나고 나서 그런 사실을 알아서 뭐 합니까? 난 놀랐던 게, 휴대폰을 어떻게 보면은 그 접착을 하는 게, 휴대폰에 뒷판을 붙여놓는 게, 난 3년밖에 안 간다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긴 했어요. 사실 휴대폰을 10년 쓸 사람은 10년도 쓰거든요. 요즘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휴대폰을 자주 바꾸니까 또 모르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구형 최신 건 너무 비싸서 사기가 그렇고, 나또 뭐라고 최신형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전이었으면 최신형을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형 모델 중고를 보고 있어요. S21 모델이 20 플러스보다, 그러니까 S21 플러스가 S20 플러스 모델보다 싸게 출시를 했대. 그래서 S21 플러스가 S20 플러스보다 성능은 안 좋은데 더 싸대. 가성비가 좋대. 그래서 지켜보고 있어요. 삼성 안 되겠네가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 정보가 뭐냐면, 여러분 휴대폰에 방수 그 접착 테이프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내 말의 포인트는 뭐냐? 갤럭시가 방수 테이프의 유효한 기간이 3년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휴대폰의 그 뒷판 방수 테이프의 유효한 기간은 3년이라는 소리예요.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이 그러면 다른 건다 그래요. 그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게 중요 포인트예요.
저는 뭐 그런 바보 같은 진상 고객이 되긴 싫습니다. 제가 여기서 특정 메이커를 비난하고 다른 메이커를 칭찬하면 말이 안 맞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협한 사고를 길러주게 하고 이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만 해도 한 명이 삼성 안 되겠네 이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삼성 고객센터에서 S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다면 다른 휴대폰도 다 똑같아요. 다른 휴대폰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주위에 와서 오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3년마다 바꾸라는 뜻인가? 근데 사실 요즘 휴대폰 교체 주기는 2년입니다.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사람들이 주로 씁니다. 뭐 오래 쓰는 사람은 4, 5년 쓰기도 하는데 그말 그대로 앞에 오래 쓰는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고요. 그러한 칭호가 붙고 그게 아니면 2년에서 3년 정도 씁니다. 어우, 채팅이 왜 이렇게 길어? Phones are so expensive, but don't be sad about it. If something happened, think that way. It's better that the phone is ruined, but you didn't get hurt. I always think that way. You're very good job. 아주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아이폰 유저였다면 깝죽거리질 않았겠지. 아이폰 유저였다면 제가 깝죽거리질 않았을 거예요. 방수 기능을 신뢰하고. 왜냐면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갤럭시보다 방수 기능 등급이 훨씬 낮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제 자신한테 한번더 반성을 하고. 왜냐면 저는 뭐 휴대폰에 뭐가 묻거나 하면은 그냥 물 틀어서 씻곤 했거든요. 이 기회에 반성을 합니다. 좋은 깨달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무 말이 없네요. 참, 여러분은 별일 없었나 보네요. 내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줘서 여러분이 말이 없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이 나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지는 걸까요? 안 좋은 소식이라 마음이 안 좋아요. 괜찮아. 내가 다친 것도 아닌데 뭐. 여기는 비가 많이 와요. 어딘지 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팔도만 해도 8군데고 팔도를 또 쪼개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구역이 나오는데 대구에선 비 오는 날 대구탕을 먹나요? 너무 속상해서 뭐라 말을 못하겠어요. 혹시 채팅 붙여넣기 한 건가? 데자뷰인가? 3분 전에 그런 채팅이 있어서 내가 읽은 것 같은데 똑같은 채팅이 올라오네요. 내가 오늘 악몽을 꿨어요.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악몽이라는 것만 아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실라나 모르겠네. 일어날 때 울면서 일어났는데, 으아! 하면서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뭐, 내가 뭐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꿈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어날 때 너무 슬펐어서, 너무나 악몽이었어서, 그것만 기억이 납니다. 나의 기상은 최악이었다는 것 정도? 그리고 오늘 휴대폰 없이 살아가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길을 잘 찾아갔어요. 수리센터까지 제가 지도를 외우고 갔는데 막판에 긴가민가 했는데 잘 도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그 마크가 삼성이라는 마크가 보일 때 어찌나 반갑던지 왔다. 그리고 그 매장 안에 들어가서 제가 새로 나온 S23, S23 플러스, S23 울트라, 그리고 Z 플립 5, Z 폴더 5 제가 다 써봤거든요. 다 써봤는데 일단은 역대급으로 잘 나온 건 맞아요. 내가 진짜로 진지하게 이거 내가 지금 박살나지 않았으면 지금 휴대폰이 이 지경 아니었으면 나는 한 2, 3년 후에 S23를 분명히 샀을 거야. 왜냐면 23가 진짜 잘 나왔어. 23가. 삼성 인증 얘기해 보셨어요? 인증 얘기해 봤지. 기사님께서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시던데. 이왕 바꾸는 거 좋은 걸로 해요. 내가 그런 마음을 S23를 봤는데 너무 비싸. 중고가로 해도. 그러니까 예전에 저였으면 했거든요. 예전에 3년 전에 나였으면 샀어. 2020년에 푸른밤 다운이었으면 샀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못 사. 왜냐면 그걸 사면 내가 굶어야 돼. 농담으로 한 소리가 아니라 그걸 사면 치명적인 재정의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요즘 저는 음식 챙겨 먹기를 제일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지 않으면 몸이 아파. 몸이 아파서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부로 사시면 되죠. 그건 좀 그렇잖아. 중고품도 요즘에 A급은 좋더라고요. 늘상 A급은 좋았어요. 제가 S20 플러스도 중고폰인데 A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비싸게 샀지. 비싸게 샀죠, 그때 당시. 뭐 세게 세폰이 130 이렇게 했었나? 130, 140 이렇게 했었나? 근데 내가 그거를 70, 80 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고인데 중고 아닌 것 같은 폰을 샀지. 되게 나랑 합리적인 그런 느낌으로 중고인데 중고 아닌 폰. 왜냐면은 2020년에 S20 플러스를 산 거면 일단 신폰인데 중고가 되었다는 것부터가 얼마 안 썼다는 거고 뭐 지금 나오는 S23 플러스를 중고로 살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상태 좋은 애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휴대폰 사는 거 참고하시는 분들은 S23는 가세요. 만약에 아이폰이랑 고민한다면 나는 S23 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삼성페이가 일단 너무 편하고 삼성페이가 편하고 그리고 23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게 S23부터 그 카메라 쪽에 그 메탈 처리를 뺐거든요. 그 사각지게 원래 메탈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뺐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난 뺀 게 더 뭔가 심플하게 예뻐진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A시리즈 그러니까 보급형 시리즈에 똑같더라고. 후면이 디자인이 거의 차이가 없어 S시리즈랑. 그래서 내가 그걸 안 순간부터 그게 안 이뻐 보여. 그게 안 이뻐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S시리즈 그 21부터 적용된 카메라 쪽에 메탈 처리된 거 사각형으로 그거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그 메탈 시리즈를 싫어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오히려 싫어한다 쪽에 가까웠는데 막 혐오한다 이건 아니었지만. 그래가지고 S23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그 메탈이 아예 없는 거야. 너무 예쁘다 생각했는데 보급형의 뒷면이 똑같은 거야. 그거 안 순간부터 그게 안 이뻐 보이더라니까. 이런 거는 좀 삼성이 지금 누구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확연하게 차별을 해야 돼요. 아무리 패밀리 룩이 중요하다 해도 패밀리 룩은 급을 맞게 해야지. 그 하이엔드급에서는 하이엔드급에서는 하이엔드 패밀리 룩을 입어야 되고 보급형급에서는 보급형의 룩을 입어야지. 근데 왜 보급형이랑 하이엔드랑 똑같은 룩을 입냐 이거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태문 씨 듣고 있습니까? 어? 왜 잘 만들어 놓고 왜 그래? S23 진짜 이번에 역대급으로 잘 나온 거 맞아요. 내가 리뷰 영상 되게 많이 찾아봤어. S23가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잘 나왔어. 정말로. 21, 22 진짜 별로였거든. 21, 22 별로였단 말이야. 20에서 이상하게 특이하게 잘 나왔고 그 왜냐면 원래 삼성이 홀수 시리즈를 잘 뽑는데 20 플러스가 사실 홀수 시리즈예요. 숫자는 짝수지만 원래 11이 나오려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게 11이거든. 그래서 아무튼 진짜 잘 나왔는데 왜 룩을 그렇게 했어? A시리즈는 완전히 그냥 다르게 해야지. 아니 이 기본적인 걸 왜 모르는 거지? 이거 결제 누가 올린 거야 이 디자인? 나 이거 이 디자인 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 월급을 깎아 아니면은 이거 뭘 어떻게 해봐요. 이건 솔직히 진짜 아니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네. 여러분 봐봐 만약에 가방을 만약에 낸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만약 루이비통 사장님이야. 루이비통에 여러분이 루이비통의 그거야 대표야. 그럼 봐봐 생각해봐. 여러분 루이비통 가방을 이렇게 쫙 내는데 비싼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비싼 라인이 있고 저가 라인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비싼 라인과 저가 라인은 디자인이 아예 달라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비싼 라인을 사는 사람이 뭔가 메리트가 느껴질 거 아니야. 근데 왜 싼 라인이랑 디자인을 똑같이 내냐고. 진짜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내가 늘 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멤버십이나 후원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 후원하는 사람, 멤버십을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똑같이 가면 그게 북한이지, 씨. 어? 공산주의야? 아니, 플래그십 휴대폰이랑 보급형 라인이랑 왜 디자인이 똑같냐고! 노태무 씨! 아, 진짜. 그 배울 만큼 배운 양반이 그, 이거 못하나? 나 진짜 답답해가지고, 어? 이 답답해가지고, 이거 참. 이걸 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아, 진짜 태문 씨 너무 답답하다. 응?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 아, 진짜로 내가 너무 답답하다니까. 회정이 어서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음식을 사 먹는다고 쳐봐도 햄버거 봐봐. 햄버거 만약에 햄버거도 비싼 햄버거 라인이 있고 보급형 햄버거 있잖아. 보급형 빅맥이랑 보급형 햄버거인 빅맥이랑 만약에 시그니처 버거 요즘 안 나오나? 맥도날드의 제일 비싼 시그니처 버거 있었잖아. 그거랑 만약에 만약에 햄버거 들어가는 패티 종류가 똑같으면 미쳤다고 시그니처 사 먹습니까? 사람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왜 시그니처 라인이랑 빅맥이랑 똑같냐고? 여러분, 아, 나 이거 사진을 보면서 내 승질을 내야겠다.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열받았냐면, 봐봐요. 이 진짜로 내가 일단 말을 안 해주고 한번 사진을 보여줄게요. 내가 말을 안 해주고 사진을 보여줄게. 이건 진짜 여러분이 말을 안 해주고 봐야 돼.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두 가지 휴대폰의 뒷면을 보여줄 건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이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은 자, 잘 보세요. 뒷면 잘 보세요. 아,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어떻게 이렇게 한 거야. 너무 화가 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어떤 게 여러분 이거 봐요. 내가 이거 괜히 열받은 게 아니라니까. 이거 봐봐. 아니 어떤 게 도대체 어떤 게 플래그십이야? 어떤 게 S23 플러스고 어떤 게 보급형일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이거 진짜로 이거는 S시리즈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롱하는 행동이야. 이게 뭡니까? 이를 두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삼성의 노골적인 Z시리즈 밀어주기다. 이건 솔직히 진짜 맞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삼성이 비공식적으로 약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Z시리즈를 주 플래그십으로 생각하고 이제 S시리즈는 플래그십에서 내려와라. 너네는 이제 왕이 아니다. 라는 느낌으로 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 가격이 다른데. 가격이 그냥 다른 것도 아니냐.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4배 이상도 날걸? 3배 이상이라 합시다. 가격이 그렇게 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다 집어치우고 여러분 위가 S23 플러스일까요? 아래가 S23 플러스일까요? 나 이거 맞추는 사람 없다고 봐. 내가 봤을 때는 이 맞추는 사람 없어. 여러분 알고 계세요? 뭐가 S23 플러스고 뭐가 A24일까요? 들어본 적도 없죠. A24라는 휴대폰 이름은 삼성의 보급형 기종입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위에 게 S23 플러스가 아니라 위에 게 A24입니다. 위에 게 보급형이고 밑에 게 플래그십이에요. 플래그십은 아주 그 고성능에 비싼 그런 걸 말을 하는데 요즘 말이 됩니까? 요즘 똑같잖아 이게. 근데 사실 삼성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 S23 플러스까지는 플래그십 이미지보다는 그냥 같이 가자 이미지인 것 같고. 그래? 플래그십을 느끼고 싶어? 그러면 울트라를 사. 울트라는 다르게 해줄게. 근데 이건 맞아. 울트라는 있잖아요. 울트라는 또 예뻐. 아, 예쁘다는 말로 끝낼 게 아니라 울트라는 확연히 고급져요. 내가 가서 만져봤거든? 만져보기도 하고 아무튼 봤는데 울트라는 봐봐. 확연히 플래그십 느낌이 나요. 확 고급 부티가 나. 근데 그러면 울트라를 사면 되죠 하는데 아니에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울트라 너무 무거워. 그러면 S23를 사면 되죠. S23 너무 작아. 딱
이 사이즈를 좋아하는 니즈를 왜 생각을 못하는 거지? 어? 왜 이걸 좋아하는 니즈를 생각을 못하는 거야? 솔직히 이건 너무 작거든요? 사람이 작은 폰을 쓰다가 큰 폰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폰을 쓰다가 작은 폰은 못 내려와요. 내가 S20 플러스를 썼기 때문에 이 작은 걸 쓸 수가 없어. 너무 작아. 실제로도 봤는데 작더라고.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나 이거 울트라 시리즈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할 게 있어. 여기에 왜 S펜을 넣어놨어? 어? 여기 S펜을 넣어서 더 무거워졌어요. 아이, S펜 넣지 마. S펜 그냥. S펜 있잖아요. S펜 그냥 그 쓰고 싶은 사람들을 폴드에서 쓰라고요. 솔직히 폴드에는 넣어도 괜찮아. 어? 폴드에는 넣어도 돼. 어차피 무겁잖아. 그건 어차피 무거운 거고. 그건 해도 돼. 근데 울트라에는 그 놓지 마, 펜. 아, 진짜. 누가 그거, 씨, 휴대폰에 펜 붙잡고, 누가 그래. 그거 다 태블릿 이런 거 해가지고, 어? 펜 쓰지. 펜 쓸 거면 갤럭시 탭을 쓰지. 여자들은 작은 거 괜찮은데. 아니에요. 여자들도 큰 거 쓰면 큰 거 좋아해요. 어? 아, 근데, 그럼 그거 사요, 보급형 이러잖아요. 플래그십 쓰다가 보급형으로 절대 못 내려갑니다. 뭐냐면 휴대폰 쓰면서 버벅이는 잔 버벅임이 보여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계속 보급형을 쓰던 사람은 보급형을 쓸 수 있어. 이거는 진짜 팩트인 게 저는 실제로 보급형 써본 사람이거든요. 써본 사람이야. 근데 보급형은 진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냐면 A24는 내 실제로 스펙은 모르겠는데 A24는 지금 최신 보급형인데 얘 스펙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장담하건대 내 S20 플러스보다 뭔가 사용하면서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플래그십으로 태어난 휴대폰이랑 보급형으로 태어난 휴대폰이랑은 아무리 시대적으로 지금 한 3년 정도의 격차가 있죠. 3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플래그십으로 태어난 아이가 확연히 쓰기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부모님들한테는 플래그십을 사줘라. 왜냐면 휴대폰 쓸 줄 모르는 사람일수록 휴대폰을 좀 더 버벅이게 만들 수 있고 휴대폰을 최적화를 못 시킬 수가 있는데 플래그십일수록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엄청난 천재 아이가 있어. 걔는 문제지 한 권 던져주면 지가 알아서 다 풀어. 수능 모의고사 몇 번 풀면 지가 올해 1등급 맞아. 근데 보급형 그냥 일반 아이는 학원도 보내줘야 돼. 어? 공부도 시켜줘야 돼. 과외도 해줘야 돼. 문제지 사줘야 돼. 인강 끊어줘야 돼. 너무 손이 많이 가면서 여러 가지 이 잡다구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엄마랑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S23 플러스를 안 살 거고 저는 지금 99990 왕구형 S21 플러스를 보고 있거든요. 걔가 S20 플러스보다 성능이 너프돼가지고 가격은 더 싸게 나왔다고 해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냥 아쉬워서 말해봤어요. 아쉽다는 겁니다. 아 진짜. 아 그 태문이 형님 오고 나서 내가 진짜 맨날 마음에 안 들어요. 보면은 맨날 마음에 안 들어. 맨날. 21은 홀수라 좋은 거예요? No. 21은 홀수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 원래 갤럭시 시리즈는 홀수가 좋은데 21은 홀수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 20가 진정한 홀수였기 때문에. 진정한 홀수는 20였고 이거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돼요. 왜냐면 20가 S11이었기 때문에 원래라면 S21은 뭐 그냥 가격대가 다양하죠 뭐 한 20에서 40 20에서 40 사이 중고가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쉬워라. 성능은요? 성능은 S20 플러스보다 안 좋습니다. 성능은 S20 플러스보다 안 좋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왜 S20 플러스보다 최신에 나온 건데 왜 안 좋냐? 더 안 좋은 칩셋을 탑재했고 그래서 근데 가격을 더 싸게 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폰임에도 불구하고 S20 플러스에 비하면 새로 나온 폰인 S21 플러스가 가격도 더 싸게 나왔어요.
단다단다단다단다단. 그래서 제가 할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할 얘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밤. S21 쓰는데 카메라 화질은 좋아요? 그거 아세요? S20 플러스가 카메라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다기보다는 S20 플러스가 그 센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두 개인가 더 들어가 있나? S21은 이제 렌즈 3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S20 플러스는 렌즈 3개에다가 다른 거 센서 하나에 또 딴 거 하나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총 5개 들어가 있어서 확연한 다운그레이드입니다. 그래도 가격이 싸게 나와서 잘 팔렸어요. S21이 제가 찾아보면서 알게 된 정보인데 S21이 잘 팔렸다 하더라고. 가격이 싸게 나와가지고 가격이 진짜 싸게 나왔었대요. 21은 얼마 하는데요? 나 아까 말했는데 중고가로 20에서 40 사이. 중고가로 20에서 40 사이. 괜찮다 하는데 괜찮다 소리 안 나올걸? 실제로 여러분 중고 휴대폰은 여러분 근데 절대 안 사잖아요. 나니까 사는 거지. 나니까 사는 거지. 여러분 중고 휴대폰 여러분이 살 것 같아요? 절대 안 삽니다. 특히나 여자들은 중고 휴대폰 절대 안 사요. 절대 안 사요. 절대. 여자가 거의 평생 동안 전자기기 살 일이 없는데 그나마 사는 게 휴대폰인데 그걸 중고기기로 구매한다? 거기다가 막 찍혀있고 기스가 있는데 그걸 산다? 절대 안 사. A급은 40만 넘죠. 내가 말한 20에서 40은 중고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중고급이야. 그런 막 새 거 같은 거 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휴대폰에 대한 개념이, 사실 남자들 중에서도 중고 휴대폰 절대로 안 사는 사람 많아요. 어머니 말하면 내가 특이한 건데 저는 그냥 현실 자각을 잘 하는 편이고 현실을 잘 인지하는 편이라서 굳이 뭐 내 가랑이 찢어져 가면서 과소비를 하기는 싫은 거죠. 이왕 사는 거 A급으로 사시지. 네, 참고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A급이라는 것도 휴대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중고가 A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 어찌됐건 중고잖아. A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새 것 같아야 되잖아. 안 써야 되는 거잖아. 안 써야 되는 거면 나온 지 얼마 안 돼야 돼. 근데 S21은 봐봐. 지금 나온 지 2년 됐죠. 아무리 깨끗하게 써도, 정말 스크래치나 기스가 안 나기 힘들단 말이야. 안 깨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스크래치 기스가 안 나긴 힘들어. 그래서 A급, 말 그대로 A급, S급 중고는 최신작에서만 가능해요. 제가 S20 플러스 때 구매했던 게 A급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도 A급 중고는 S23만 있죠. 중고나라나 당근 한 번도 안 해봐서.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 나는 감히 말을 합니다. 당근이랑 중고나라는 내 평생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면 안 들어가는 게 맞아. 이건 진짜야. 다운님 맨날 들어가면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네. 이건 담배 같은 거예요. 분명히 내 삶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이용을 안 해도 될 정도라면 안 들어가는 게 유익해.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요. 아 이거 이래저래 정신적 스트레스가 나는 솔직히 은근히 크다고 보거든요. 은근히 크다고 봐. 사실 그거 돈 아끼자고 사실 다 중고로 사고 그러는 거잖아. 중고로 팔고. 돈 아끼자고 중고로 살고 중고로 파는 거잖아. 근데 사실 이게 돈을 아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자신의 스트레스를 만들어. 다운님 그럼 저 팔 때만 할래요. 팔 때도 스트레스 생겨요. 팔 때도 중고품을 팔 때도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중고거래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스트레스를 함께 탑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중고거래라는 게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잖아요. 그러면 운이 좋고 재수가 좋고 기타 등등 좋으면 좋은 사람과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운이 좋고 좋고 좋으면. 근데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여러분한테 중고거래나 당근마켓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을 마주합니다. 그 한 번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 굳이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말은. 굳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이용 안 해도 되는 사람은 굳이 하지 마. 왜냐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만나면 진짜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고나라도 당근도 번개장, 저 번장은 번개장터. 근데 여러분 당근에 무료 나눔 있잖아요. 그것도 미친놈들 많아. 그 무료 나눔도 얼마나 미친놈들이 많냐면 무료 나눔 받아놓고 이거 왜 이러냐 저거 왜 이러냐 무료 나눔 해준 사람한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이건 장담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무료 나눔도 아 난 그냥 무료 나눔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뭐 무조건 아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아 근데 제가 이거 집 와서 봤는데요 이거 왜 이래요? 여기 찍혀 있는데요? 이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 이거 기스난 줄 알았으면 무료 나눔 안 받았어요. 다시 가져가세요. 저 멀리까지 갔거든요. 택시비 주세요. 안 마주할 것 같죠.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이용하지 않을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점, 희귀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만약에 거래 약속을 잡았어. 뭐 오후 2시에 하기로 했어. 오후 2시 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만나요 했어. 근데 오후 1시 55분에 저 오늘 못 갑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물건이 마음에 안 드네요 갑자기. 거래 못 하겠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어때?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 볼 일이 있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거래를 위해서 거기 나갔다면 여러분 그 시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빡 올라가면 어때? 바로 신체적 질병 빡! 암 발생 확률 빡! 무료로 주고도 속상하겠다. 그래서 나는 무료 나눔 솔직히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 나는 솔직히 추천 안 합니다. 여러분 무료 나눔 오지간해서 그냥 하지 마세요. 무료 나눔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여러분한테 그 무료 나눔 받아놓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은 진짜 많이 봤어요. 말 짧은 사람. 말 짧은 사람. 거래하는데 채팅이 짧아. 이거 뭐일까요? 뭐. 되게 짧아. 나 분명히 요체를 썼는데 그 사람한테 요가 들리질 않아. 이거 무슨 맛일까요? 딸기. 여기 안에 든 건 초코인가요? 초코. 이 제품 그러면은 최신에 구매하신 건가요? 네. 뭐 내는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뭐 술이 최근에 받았나요? 최근에 술이 받음. 문제 생긴 적 있었나요? 아직까지 없음. 직접 만나서 주잖아요. 만나면 어쩌려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만나서 어쩔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한다는 사실. 말 그대로 만나면 어쩌려고 저렇게 말하지 하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미 안 해. 만나서도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좀 이상하게 채팅하고 그러면은 만나서 어떻게 그 상대방 봐야 되는데 어쩌려고 그러지? 만나서도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서도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중고거래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그 속에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감정 노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게 내부에 있어서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 개개인의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그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포함된 겁니다. 20일은 방수기는 괜찮냐고? 20도 원래 방수기는 괜찮아야 돼. 20일은 뭐 아직 3년 안 됐으니까 뭐 2년 됐네. 1년은 거뜬하겠네. 그럼 1년 후에 뭐 센터 가가지고 방수 작업 다시 해달라 해야지. 17,000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갤럭시만 그런 게 아니라
갤럭시가 그런 거면 아이폰도 100%입니다. 왜냐면 내가 알잖아. 나는 휴대폰을 많이 분해해 본 사람이에요. 제가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는 할 순 없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아이폰 분해도 해보고 갤럭시 분해도 해봤거든요. 그 조립할 때 쓰는 그 양면 테이프로 붙여요, 뒷면을. 그 양면 테이프 똑같아. 특이한 재질을 쓴 게 아니야. 뭐 특수 테이프? 그런 거 한 게 아니야. 똑같은 거 썼어요. 여러분 아이폰도 최신 거나 방수가 될 거예요. 근데 3년 지나면 그 접착력이 보장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쓰면서 또 열도 났을 거고, 그죠? 또 물도 살짝살짝씩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게 더 약해졌을 거고. 근데 나는 애플은 그 방수 테이프 작업을 해주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애플은 다 리퍼잖아. 근데 안 해줄걸? 애플은 안 해줄 것 같은데. 애플은 안 해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애플은 무조건 리퍼 수리가 원칙이라서. 무조건 리퍼 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 신호 떴다고? 아이폰? 아이폰은 배터리 교체 신호 그런 것도 떠요. 하긴 아이폰은 그 배터리 배터리 상태 들어가면은 뭐 배터리 효율 해가지고 몇 퍼센트 그 나오죠. 근데 여러분 배터리도 여러분이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 뭐 여러분이 교체하든지 아니면 센터 가서 하든지 그 뭐 선택하시는데, 저라면은 뭐 제가 교체합니다. 그 뭐 어렵다고. 저라면은 제가 교체하는데, 교체하는 김에 그 방수 테이프 뒷면에 그 작업도 다시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방수 테이프 있으면 내가 해도 되긴 하겠다. 그냥 뒷면 까가지고 그냥 붙이면 되는 건데. 생활방수는 삼성이 더 낫다고 해서 바로 고치실 줄. 원래는 사실 고칠 필요도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냥 뒷판이 까져서 거기 물이 직격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서비스센터 예상가가 10만이 넘어요. 배터리가 내가 알기로 그냥 구매하면은 3-4만원, 2-3만원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2-3만원, 4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했던 것 같은데. 그 뭐 나머지 다 공인비죠. 그 다 공인비예요, 공인비. 다 공인비입니다. 여러분 뒷판 까서 할 수 있다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지간해서 센터 가져가는 걸 추천해요. 프로는 15만원 돈 줬어요. 프로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더 비싸지. 근데 비싸봐야 만원, 2만원 비쌉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중고폰 사준 거예요? 근데 아이폰을 사주셨나 보네? 너 아주 효녀구나? 엄마가 아이폰 사주고. 너? 뭐야, 이거 이야기 돌고 돌아서 결론은 엄마가 아이폰 사줬다는 거네? 아이, 좋겠네. 어? 거기다가 아이폰 프로를 사줬어요? 야, 프로는 비싼데? 어? 프로는 씨. 야, 프로는 씨. 좋은 거잖아. 너희 씨. 엄마한테 잘해요. 어? 엄마한테 잘해. 프로 사주는 부모님 잘해야지. 어? 지금 이수진님이 프로가 아니잖아. 프로 게이머, 프로그래머, 또 프로 뭐 있습니까? 아무튼 어딘가의 분야의 프로예요. 그러면 되는데, 어? 아마 학생일 거 아닙니까? 근데도 사주셨다는 건 부모님이 자식을 많이 믿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언젠가 어느 분야의 프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 봐요. 프로 안 사잖아. 나 프로 사야겠는데? 나 프로잖아. 응? 나 지금 이 라디오를 운영하는 프로 DJ인데. 하하. 중고 들킬까봐 친구들이 보자 하면 안 보여줬어요? 아이, 하순해 또. 응? 썰을 미리 만들어놔야지. 응? 썰을 미리 만들어놔야지. 샀는데, 아우, 내 그날 떨궜다. 어? 그날 떨궜다. 이런 썰을 미리 만들어줘. 아이, 그 정도 밑간 MSG는 뿌려줘야지. 난 미니로 사줘서 도통 연락이 안 오는구나. 아니야. 근데 그건 진짜 아니야. 아이폰을 미니로 사줬어? 그것도 정말 좋은 부모님인 게, 왜냐면, 여러분, 근데 아이폰 미니는 여자한테 실제로 인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남성 중심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여자 중심적으로 얘기하면 여자 손 크기로 치면은 사실 미니가 딱 그립감이 맞아요. 사실 저도 남자 중에서는 손 큰 편이 아니라서 울트라나 폴드 폰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하는데, 제가 만약에 남성 사이즈의 큰 손이었다면 저는 울트라 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S20 플러스를 썼고, 여자 기준에서는 아까 여러분도 말씀했지만 뭐 S23 그냥
플러스 말고 그냥 기본 모델이 작아서 좋다 하잖아요. 그게 맞아. 여자 기준에서는 작은 게 내 기준의 그 플러스 모델이랑 똑같아. 그래서 아이폰 미니는 충분히 여자한테 메리트 있는 폰이에요. 충분히 메리트 있는 폰이야. 남자들도 미니 많이 쓰던데. 누가? 죽여버려야겠어. 상남자 특 갤럭시 씀. 어? 누가 아이폰 미니 써? 그 나한테 데려와. 내가 한방 먹어줄게. 어? 상남자는 말이야. 상남자는요 어느 순간부터 갤럭시 애호가가 되고 어? 어느 순간부터 이제 폴드로 갈아타야 돼. 상남자가 아니네. 어? 복학생 오빠? 아이씨. 아이 남자 망신시키네. 어디 갤럭시 안 쓰고 아이폰 미니 써? 어? 남자면은 프로 맥스 이딴 거 써줘야지. 남자라면 프로 맥스 써줘야지. 아이폰 중에 제일 큰 거. 아 진짜 그 쪽팔리게. 어? 쪽팔리게 말이야. 미니를 써? 자 내가 미니는 내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다. 어? 당장 그 짝사랑 멈춰. 그 남자 너무 벌볼 일 없어. 어? 다운님도 프로맥스 안 쓰시잖아요. 비싸니까! 그거는. 프로맥스는 200만 원이 넘어요! 프로맥스는, 야, 그 프로맥스는 250만 원인가 그래. 그 휴대폰 중에 제일 비싼 애. 야, 자동차로 치면은, 벤츠 S클래스라고. 다운님 닮았어요, 눈매가? 더럽게 못생겼네. 야, 당장 끝내! 어? 어디 그냥 아주 그냥 생긴 것도 별 볼일 없고 어? 아이폰 미니? 세상에 진짜 때려쳐 그냥. 어? 때려쳐. 아이폰 미니가 뭐야? 내가 아이폰 그냥만 돼도 내가 어? 그래 한번 잘 짝사랑 해봐. 어차피 안 될 거지만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아이폰 미니에서 확 정 떨어지네. 확 정 떨어져. 확 그냥 어? 아니 느낌부터 너무 그렇잖아. 막 어? 만약에 여러분 봐봐요. 소개팅이 나왔어. 소개팅 나왔는데 소개팅 남이 휴대폰을 아이폰 15를 쓰고 있어. 그러면 어? 어? 이 남자? 어? 이 남자 뭔가 그냥 깔끔할 것 같고. 근데 아이폰 15 미니. 아! 이 남자 완전 쪼잔할 것 같고. 어? 쪼잔하고 막 그냥 아주 그냥 하남자 특성 다 가지고 있고 막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그냥 아주 그냥 어? 맨날 노브랜드 좋아하고 무슨 뭐 어? 비비고 만두 이런 것도 안 먹고 노브랜드 나왔다 하면 아이고야 이거 노브랜드가 이것도 나왔네 하면서 찾아보고 그럴 것 같잖아.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다운님 닮았다고 하는데 왜 그래요? 닮아서 문제야. 닮아서. 왠 줄 알아? 닮으면 그 사람보다 못생겼다는 거야. 닮았는데 그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 봤어? 없어. 응? 없어. 나도 봐. 정혜인 씨를 닮아서 정혜인 씨보단 별로잖아. 그러니까 닮았으면 그 사람은 별로란 소리야. 나를 닮았으니까 나보다 별로지. 그럼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비싸요 하는데 아이폰 프로 맥스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휴대폰은 아닐 거야. 아마 뭐 다이아몬드로 만든 거 이런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특이 케이스 제외하고는 제일 비싼 게 맞기 때문에 비싸지 프로 맥스는. 근데 아마 폴드가 더 비싸나 한번 봐야겠다. 지금 15가 최신이죠. 아이폰 15 지금 16 나왔나? 16은 아직 안 나왔고 15 프로맥스 가격 15 프로맥스 가격은 뭐야 15 아직 안 나왔어? 15 아직 안 나왔어요? 15 아직 안 나왔나? 어? 15 아직 안 나왔네? 14 프로맥스 아들 14 프로맥스 아 14 프로맥스 아들이래 씨 내 채팅 읽고 보다가 14 프로맥스 아 근데 이게 용량마다 다른데 1테라짜리가 250이네 왜냐면 내가 250이라는 게 가격이 임팩트가 있어서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거거든요. 1테라짜리가 250이고 보면은 제일 작은 용량 128기가는 175만원. 그리고 근데 아마 아이폰은 있잖아요. 아이폰은 이 128기가 쓰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점점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용량이 커지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64기가 32기가도 잘만 썼는데 128기가나 쓸까요? 제가? 씁니다. 왜냐면 사진이나 동영상이 고퀄리티가 되면서 용량이 진짜 어마무시해요. 기본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이 용량이 업업 돼서
이게 용량을 점점 업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128기가 쓰면 이거 아마 부족할 거예요. 내가 장담하는데. 헤비 유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256기가 가야 됩니다. 자기가 좀 휴대폰 무겁게 쓴다. 그럼 512기가 가야 되고요. 진짜 나는 슈퍼 휴대폰 그냥 휴대폰 덕후다. 나 휴대폰 그냥 흔히 말해서 그냥 10덕이다. 그러면 1테라 가는 건데, 여유롭게 쓰고 싶으면 512기가 가야 되기 때문에 220. 아니면은 난 좀 소프트 유저다. 그럼 190. 그러니까 아이폰 14 프로맥스가 비싸. 왜냐면 이거 왜 비싸다고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삼성에서 제일 비싼 Z폴드 5 지금 완전 따끈따끈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가격을 보면은 봐봐. 삼성 잠깐만. 왜 이렇게 비싸지? 아니야. 근데 이게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도 없어. 왜냐면 봐봐. 이 봐봐요. 지금 설명해 보면은 Z폴드 256기가 모델이 297,700원이고 512기가는 228,700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원님 그러면 동급 대비 256기가로 보면은 프로맥스보다 비싼데요? 아니지. 왜 아니냐면 이건 휴대폰이 접히잖아요. 평면 휴대폰이랑 이거 접히는 거랑 지금 가격이 비슷한 것부터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이폰 더럽게 비싼 거예요. 솔직히 이런 말 하기 싫은데 Z폴드 이렇게 나오는 거면 아이폰에 비해서 혜자입니다. 아니 휴대폰이 접히는데 이 가격인 거야.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사실 안 접히는 S23 시리즈 23 시리즈 보면은 울트라로 보죠. 울트라로 보면은 봐봐. 울트라는 진짜 싸잖아. 울트라는 보면은 지금 다나와에 올라와 있네. 다나와에 보면은 148만원이야. 140만원이야. 140만원 다나와에 보면 자급제 그냥 기계만 했을 때 512기가짜리 심지어 512기가부터야. 얘는 256기가도 없어. 근데 14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진짜 비싼 거야. 사실 성능으로 치면은 S23 울트라랑 아이폰 프로맥스랑 서로 경쟁 상대인 거거든요. 근데 가격은 천지 차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합니다. 제가 약 2년 안 됐어요. 2년 안 됐는데 형 S13 프로맥스 쿠팡에서 제가 주문해 줬어요. 24개월 할부했는데 아직 할부 내고 있습니다. 아직 할부 내고 있어. 24개월 할부해가지고 아직 할부 내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아직도 할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봐봐. 형이 돈 보내줬어요. 형이 아마 내 기억에 그때 당시 거의 폰값 보내줬어. 내가 한 20인가 30만 보탰을 거야. 내가 한 20인가 30만 보태고 나머지는 형이 거의 돈을 다 보내줬어요. 20인가 30만 내가 보탰을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내요? 볼까? 한 달에 얼마씩 내? 볼 수가 없네. 휴대폰이 안 켜져서. 아, 나 가계부에 보면 되겠다. 네이버 가계부. 네이버 가계부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보자, 여기 있네. 65,879원? 65,879원. 곱하기 24. 그때 당시 그럼 158만 1096원이었네? 158만 1096원이었네.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보다 2년 전이면 물가 더 쌀 때거든요? 지금 물가로 치면은 뭐 거의 200이지. 거의 100만원 좀 넘어서 보내줬었는데. 네, 기억에. 아무튼 룰렛과 소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폰을 사줬다면 감사하시고요. 부모님이 갤럭시 S 시리즈 사줬다면 감사하시고요. 부모님이 갤럭시 Z 시리즈 사줬다면 감사하시고요. 부모님이 갤럭시 A 시리즈 사줬다면 감사하시고요. 부모님이 샤오미 사줬다면 감사하시고요. 부모님이 뽀로로 휴대폰 사줬다. 그건 좀 하면서 들고 일어나세요. 뽀로로는 아니잖아요. 자, 2부 넘어갑시다. (웃음) 아이고 피곤해. 오늘은 악몽을 꾸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음 편히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에 현재의 눈물을 낭비하지 말자.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나온 대사인데요.
사실 정확한 대사가 아닙니다. 지나간 슬픔에 현재의 눈물을 흘리지 말자였나?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여자들이 아이폰 쓰는 남자를 좋아한다 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어서 아이폰 쓰는 남자는 뭔가 좀 트렌디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인식, 세련될 것 같다 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아이폰 중고를 살까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삼성페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사 어차피 혼자 사는 건데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삼성페이 아니라도 실물카드 있다면서요? 삼성페이 없으면 실물카드 들고 다녀야 되잖아. 그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미니로 사세요? 진짜 내가 미니 쓰면 진짜 없어 보인다? 어? 저 사람 진짜 지독하다. 어? 아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미니를 사야 그나마 그 극복이 되지. 어머 저 사람 검소한가 봐 이게 되지. 내가 하면 아유 저 사람 진짜 어? 진짜 구두쇠인데 어느 정도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이폰을 쓰고 싶긴 한데 그래도 미니를 샀네? 이러는 인식이 생겨. 왜요? 나 같은 후배가 좋아할지도? 너 같은 후배가 뭔데? 사진 내놔. 어? 야! 너 같은 후배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나한테 지금 어?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홍보를 지금 어? 유혹을 할 때는 정확한 이 유혹에 대한 광고 전단지를 뿌려야지. 뭐 좋아요 좋아요 해놓고 뭐가 좋은지 안 알려주잖아. 자 오늘의 제작 지원입니다. 현진 양멍이 다운님. 양멍이 데리고 다니면서 뽀뽀 아니면 멍이 흐푸푸 아니면 양이 냥냥펀치도 유교걸은 사극선비님 찻 유교남 지민대 어디 갔도 주희 양이랑 멍이랑 놀고 싶다요 선비님 표 고백 현진 자고 있는 여친 귀찮게 하 주희 고백 사례 무시 현진 아니면 소금언니 뽀뽀라도 소금언니 다운님이 찾아 소금언니 침냄새 안좋 소금언니 침냄새 맡고 소금언니 다운님이 궁금 다운님이 코딱지 먹고 아 이거 읽으니까 되게 이상해지네. 어 다운님이 짠 키스 궁금 얌전 읽으니까 되게 이상해지네. 다운님이 코딱지 먹고 진짜 코딱지 먹고 싶다고 한 줄 알았죠. 이건 아니에요. 나는 코딱지를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코딱지 싫어해요. 저는 코딱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코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제작 지원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제작 지원은 S21 플러스의 보탬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못생긴 사람은 다운님 좋아도 못하겠다? 그건 말하지 마! 야! 날 그런 이미지로 만들지 마! 내가 뭐라고 씨 생긴 거 가지고 그래!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아, 나 같은 사람이 생긴 거 가지고 그러면 꼴값이라는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나의 이미지를 너무나 훼손시켜요. 너무나. 어? 아 스트레스 받네. 아 현기증 난다. 얼른 엔딩을 해야겠다. 자 오늘의 탑4는 현진 현진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현진이의 하루가 행복하길 바랄게. 현진아 이불 꼭 덮고 자고 자기 전에 내 생각을 많이 해서 나오기를 바랄게. 잘자 현진아. 애콤 껴는 뭐야. 애콤 꺼. 솔트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잘자요. 다나잇 입니다.